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맞죠, 맞죠. 왜냐면은 한 번의 대상을 받았던 우리 전 회장님이 두 번째 대상일 것이냐, 아니 세 번째 대상일 것이냐, 아니면은 기안84님의 첫 대상일 것이냐. 저는 사실 이제 파묘주로 활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 회장님과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회장님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봐왔던 기안84님이 올해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대상 얘기를 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눈가가 되게 촉촉해져요. 되게 그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 건지 그 기안84님의 눈을 보고 있으면은 차마 아, 그 대상은 오빠께 아니에요라는 말을 못해요. 저는 진심으로 오빠가 받았으면 인간으로서 바라는 사람임. 왜 물을 드세요? 왜? 예. 아 그래요? 아니 어떠세요? 그 이게 너무 조심스럽네요. 근데 그 현무 형이 그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된 연예인이고 오랫동안 옆에서 봤는데. 형 덕분에 엄청 많이 그 사회화도 됐고 많이 이렇게 좀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형한테. 그래가지고 형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 대상 소감이에요? 예. 시상식인 줄 알았네요. 아, 시상식이야. 아, 미리 보내 미리 봐. 그 전 좀 글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무섭기도 한데 막 대상 받는다는 만약에 주신다면.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똑같이 살지 않을까요? 그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뭐 또 괜히 초심 잃고 뭐 거머들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뭐 힘 주고 다니고 그러진 않고 그냥 그러고 살지 않을까요? 저는 또 딴 소리 하는 거죠. 네, 수상소금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언감생심 아니다. 기안84 언제부터 기안84냐? 우리 전현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대변해 주실 분? 일단 이 둘 중에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고 너 아주 예리하다. 네. 그래 그래. 아이고. 이 방송국에 야. 수많은 연예인분들 모두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둘이서 서로 내 거다 하는 게 굉장히 오만하고 네 아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항상 모두 두 분 다 긴장하고 대상 날까지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날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혹시라도 전현무 씨고 네.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또 혹시 있나요? 글쎄 그 뭐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이제 기울어져 있죠. 아 사실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해봤어요. 올 한 해를 분석을 해봤을 때 아 뭐 제가 좋아하는 야구로 비유를 한다면 이제 한 5회 정도까지는 제가 단연코 앞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 녀석이 인도 강물을 마실 때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동점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투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마라톤을 성공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7대 4로 뒤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9회 말 투아웃에 몰려 있고요. 지금 4번 타자가 2사 만루 상황에서 등판을 합니다. 그게 대만 파뮤즈고요. 이게 만루 홈런을 치면 8대 7로 제가 이깁니다. 근데 삼진아웃을 당하면 대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파뮤즈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한의 확률이 높지만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대만 파뮤즈 대만 네. 편이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만에서 난리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